오늘 말씀드릴 전체적인 서머리 부분입니다. 일단 그 오라클 DB가 현재 버전이 12C인데 오라클 정확히는 76년에 설립이 됐고요. 첫 버전은 79전에 V2가 첫 버전입니다. V1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하면서 이제 저희 유명한 오라클 이름이 그 당시에 그 5명 정도가 CIA에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오라클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오라클이 나중에 이름이 된 거고요. 그때를 제품은 이제 V2를 해서 첫 제품으로 패키지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12C까지 와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성능에 대한 건, 아까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데이터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죠? 그래서, 근데 예전에는 뭐, 그, 테라 그러면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데이터가 크기였는데, 10년 전만 해도. 지금은 테라라고 할 사이즈는 그냥 늘상 있는, 여러분 노트북에도 몇 테라짜리 뭐 갖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데이터가 기가에서 테라를 늘었다는 얘기는, 평균 데이터가 이렇게 늘었다는 얘기는 데이터 사이즈가, 평균 사이즈가 1000배가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데이터가 커지면 리스폰스 타임도 1000배가 느려져야 되죠. 그런데 비즈니스 요구사항은 기존보다 더 똑같거나 더 빨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뭔가 기술 혁신 없이는 그게 되지 않습니다. 즉 오라클의 버전업의 역사는 데이터가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 발전이 없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DB12C는 성능도 빨리 하는, 성능을 빠르게 하는 이메모리 뿐만이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는, 즉, 클라우드는 결과적으로는 자원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단일한 환경 내에 다양한 미디 정도를 최대한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칭한 용어가 멀티 테넌트인데, 그 멀티 테넌트 기능을 DB 내에 탑재한 기능이 바로 12C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12C가 SAP 인증을 받았다는 부분인데요. 전통적으로 그 SAP 인증은 항상 그 터미널 릴리즈라서 릴리즈 2에서 SAP에서 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릴리즈 1에서 SAP 인증이 났습니다. 그 얘기는 SAP가 돌아갈 만큼 릴리즈 1이 안정된 버전이기 때문에 고객분들은 릴리즈 1도 안심하고 쓰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라클 DB를 과거 버전에 맞춰서 크게 놔둬보면 한 세 가지 정도의 버전이 됩니다. 사진을 위해서 풀로 놓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버전 7까지가 클라이언트 서버죠. 인터넷이 발전하기 전에 모든 DB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그 DB 서버가 있고 사용자들이 PC나 터미널을 통해서 들어가지고 데이터를 검색하는 그러한 DB가 전형적인 구조였죠. 제가 그걸 클라이언트 서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전 2부터 버전 7까지가 클라이언트 서버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서버에 해당하는 DB 서버가 안정성을 갖추는 그런 기능에 핵심을 집중했던 버전이 될 거고요.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가 스캔더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연결되어져서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가 액세스되어지는, 그러려면 자바 프로그램이 DB에서 돌아야 되는, 하는 아니면 XML 데이터 포맷을 받아들여야 하는 오브젝트 기능을 갖춰야 되는 이러한 기능들이 요구되어져서 그거에 맞춘 어떤 제품을 내는 게 바로 인터넷에 해당하는, 대응하는 오라클 버전이었고, 이제 오라클 버전 8부터 11G까지가 이 시대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12C부터는 이제 빅데이터와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 대한 요구사항, 클라우드 플랫폼을 가져야 되는 요구사항을 맞춘 그런 제품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즉 컴퓨팅 환경의 변화에 맞춰가지고 오라클 DB도 버전업을 통해서 그 환경이 요구하는 기능들을 계속적으로 갖춰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12C 역시 빅데이터와 클라우드라고 하는 그런 변화 환경에 맞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데이터와 비즈니스 사이에는 패러독스가 존재, 역설이 존재하는 거죠. 데이터가 증가합니다. 예전 대비 한 1000배 이상 증가를 했죠. 그러면 데이터가 커지면 당연히 리스폰스가 느려져야 되는데 업무 요구사항은 더 빨라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 자체가 워낙 변하고 있기 때문에. 즉 데이터가 아무리 증가해도 처리 시간은 더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데이터와 비즈니스의 패러독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처리해주는 플랫폼 단에서
기술, 뭔가 혁신적인 어떤 기술, 그 기능 개선을 이루어야만 이러한 것들이 제공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라클 DB 버전업은 이러한 그 기술 혁신의 역사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그동안 과거 10년간 오라클 DB가 그 버전업이 될 때마다 추가했던 기능들을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기능들인데, 그냥 대략적으로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발전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오늘 그거에 가장 정점에 있는 12C에서 멀티 테넌트와 인메모리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12C 관련해서 가장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12C 릴리즈 1이 셀 인증을 땄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함의는 12C 릴리즈 1 버전을 안정된 버전이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안심하고 쓰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항상 그 셀 인증이라는 거는 SAP에서 SAP를 돌릴 수 있는 기본 어떤 데이터베이스로서 오라클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인증해 주는 겁니다. 셀 서티피케이션은 이건 셀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클 버전이 나올 때마다 셀 서티피케이션을 주는데, 이 작업을 그동안 늘 터미널 릴리즈에서 릴리즈 2가 되어야만 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릴리즈 1에 대해서 인증 안 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릴리즈 1에 대해서 셀이 테스트를 해보고 셀에 있는 모듈들이 돌아가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서티를 준 버전은 릴리즈 1에 대해서 서티를 준 거는 12C가 처음입니다. 보통 고객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릴리즈 1은 잘 안 쓰시고 릴리즈 2가 나와야 안정된 버전을 생각하시고 릴리즈 2때까지 기다리시고 릴리즈 1은 안 쓰시는 경향이 있으셨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이제는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SAP라고 하는 대용량의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SAP에서 12C 릴리즈 1에 대해서 서티를 주셨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 서티가 주어지기 전까지 가혹한 테스트를 다 해보셨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그것에 문제가 없으면 인증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릴리즈 1이지만 12C 버전의 안정성을 믿으시고 고객분들이 실질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하시는 그러한 작업을 진행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메인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미 오라클 트레블시에 대해서는 올해 3월에, 인메모리에 대해서는 올해 6월에 서티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펑션들에 대해서 특히 멀티테넌트는 12월에 현재 타임프레임이 잡혀져 있고요. 올해 내에는 모든 서티가 완료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멀티테넌트 기능은 하나의 단일 DB에 다양한 형태의 서로 상이한 버전의 그다음에 상이한 기능의 데이터베이스가 공존할 수 있는 DB 자체적으로 클라우드 구조를 가지는 첫 번째 버전이 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가지려면 그 버추얼 머신을 설치한 다음에 그 OS 레벨에서 가상화를 하고 그 버추얼 머신 위에 DB를 설치한 형태로 뭐 이렇게 시스템을 설치한 형태로 클라우드를 구성하시는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쿼리 리스폰스가 빨라야 되는데 모든 쿼리마다 가상 버추얼 OS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 구조에서는 필연적으로 자원 활용성은 좋을 수 있지만 쿼리 리스폰스가 느려질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DB를 이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라클은 DB단에서 전체적인 기반, 그런 모든 리소스를 관리하는 컨테이너 부분이 있고 개별적인 DB 인스턴스들은 그 컨테이너 위에서 개별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DB는 나중에 뭐 12.1이 돌고 어떤 DB는 12점 나중에 2가 돌고 이런 식으로 서로 버전도 달리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패치 단계, 그 다음에 유지버스 모든 작업들을 각 컨테이너에 있는 플러그업을 개별 DB들이 다 서로 상이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즉, 완전히 다른 DB처럼 돌아가지만 전체적인 DB 리소스 관리는 오라클 DB가 총체적으로 관리해주는 그러한 아키텍처를 이제 DB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첫 번째 버전이 바로 12C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을 위해서 어플리케이션 변경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냥 DB 자체가 그렇게 구조가 바뀌어지면 기존에 이미 이전 버전에서 돌던 모든 프로그램들의 변경이나 수정 없이 그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인메모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메모리는 지난번에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오라클은 전통적으로 로우 포맷 DB입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가 로우 포맷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사이베이스 같은 DB, IQ 같은 것이 컬럼 포맷이죠. 그래서
알려진 바로는 로우 포맷은 OLTP에 빠르고 컬럼 포맷은 분석 쿼리에 강하다는 게 그동안의 정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우가 좋다, 컬럼 포맷 좋다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오라클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듀얼 포맷으로서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논쟁을 종식시킨 거죠.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로우 포맷과 컬럼 포맷이 동시에 DB 내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OLTP 쿼리가 들어오면 로우 포맷 데이터를 쓰고 분석 쿼리가 들어오면 컬럼 포맷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다양한 그 성능 개선을 얻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렵게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시고 중요한 건 이게 인메모리라는 겁니다. 이게 보통 컬럼 포맷이라고 하는 DB들은 다 디스크 레벨에서 컬럼 포맷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로우 포맷과 컬럼 포맷 동시 지원하지 않죠. 근데 오라클은 두 개를 다 지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알아서 DB가 쿼리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 인메모리 포맷을 쓰게 되면 실제로 저희가 테스트해본 결과 그 실시간 그 원래 쿼리가 예를 들면 한 4분 5분 걸리던 쿼리가 1초 단위로 떨어지는 그런 성능 개인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의 의미가 뭐가 되냐면 실제로 실시간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예전에 보시면 원래 쿼리 데이터를 어렵게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마트를 구성하신 다음에 쿼리를 돌리시는데 쿼리가 이제 워낙 성능이 오래 걸려가지고 뭐 4분 5분 걸리던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건 모두한테 오픈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 딱 특정 몇몇분만 쓰시고 보고서 형태를 만들어서 뭐 페라마나 이런 구조를 가져갔는데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어렵게 모아놓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마트 데이터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인메모리를 쓰시게 되면 그런 데이터들을 메모리 레벨에서 바로 처리하게 돼가지고 실제로 거의 세마이 OLTP 수준의 그런 어떤 빠른 실시간 퍼포먼스를 제공해가지고 이제 분석 대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용자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확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기업들이 실시간 분석 경쟁력을 가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어떤 가치를 가지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 빈도가 높은 데이터는 인메모리에, 일반적인 데이터는 플래시에, 그 다음에 잘 액세스되지 않는 데이터들은 뭐 디스크 면식을 해가지고 밸런싱을 해가지고 실제 데이터의 사용 빈도에 따라서 밸런싱을 통해서 전체적인 어떤 저장 공간들을 비용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트래블시 인메모리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말씀드린 트래블시의 모든 기능은 여기 앞서 부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프레미스, 온프레미스는 고객과 약속하에 고객이 구입하시는 지금 기존의 사업 모델을 말씀드린 겁니다. 즉, 고객이 라이센스를 저희한테 지불하시고 그 라이센스를 사셔가지고 실제로 고객 사이트에서 쓰시는 거죠. 그런 모델을 온프레미스라고 하고요. 블라크 클라우드는 이제 클라우드 모델은 라이센스를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쓴 만큼 돈을 내시는 거죠. 전기료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특정 CPU 단위를 가지고 특정 CPU를 한 달 썼다 아니면 뭐 한 달에 몇 시간 썼다 그러면 쓴 시간만큼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1분에 얼마, 1시간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용, 쓴 만큼 그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방식이 클라우드죠. 즉 더 이상 이제 뭐 CPU당 얼마 해가지고 몇백만원 몇천만원 해가지고 그 라이센스를 구매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쓴만큼만 지불하는 그런 모델인데 중요한 거는 어느 모델이든 고객이 선택하실 수가 있고 온프레미스로 라이센스 구입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방식으로 필요한 만큼만 쓰실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그 제품에 차이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같은 아키텍처고 같은 제품이고 동일한 표준을 따르는 제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섞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미션 크리티컬한 OLTP 시스템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고객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제품들은 기존처럼 고객 데이터 센터에서 DB를 관리하시고 잠시 오픈 전에 테스트해보는 이제 필요한 DB라든가 뭐 개발자들이 쓰는 즉 데이터가 크리티컬하지 않아서 기능 펑션 구현에 쓰이는 뭐 이런 테스트나 개발용 DB라든가 아니면은 잘 활용되지 않는 백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굳이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라이센스를 가져가시기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쓰시고 비용을 지불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에 맞춰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라이센스 구입 모델과 쓴 만큼 지불하는 그 서비스 모델을 혼용해서 쓰실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EM을 통해가지고
라이센스나 그 다음에 클라우드 모두 다 고객이 관리하실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라클 입장에서는 오라클이 앞으로 저희 DB뿐만이 아니라 미드웨어,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하드웨어까지 다 공이 적용되는 원칙이 되는 거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오라클,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온프레미스와 그 다음에 클라우드 부분들을 전체 묶어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저희 레리 회장께서 앞으로 24개의 새로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어나운스를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이제 구현이 되어 나갈 거고요.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올해 오픈월드에서 클라우드에 대한 개별적인 서비스 분들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이 다 좀 디테일하게 다루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부분은 이제 기존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 형태로 쓰실 수 있는데 이제 서비스 레벨, 그 어그리먼트, SLA 레벨에 차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퍼포먼스, 익스트림 퍼포먼스, 그 다음에 아예 엑사 데이터를 오라클 클라우드 센터에 놓고 엑사 데이터를 그대로 쓰실 수 있는 거죠. 엑사 데이터를 고객사에 갖다 놓지 않으시더라도 엑사 데이터 자체, 오라클 클라우드 센터 내에 있는 엑사 데이터를 필요하신 만큼 쓰실 수 있는 것도 Azure 서비스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DB뿐만이 아니라 빅데이터, 노웰스케일도 전체 클라우드 형태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앞으로 차세대 데이터 아키텍처라고 하면 DB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빅데이터 하드 부분, 그 다음에 노웰스케일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 모두를 밸런싱한 아키텍처를 제공해 드리면서 동시에 클라우드에서도 그걸 그대로 쓰실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제공해 드리는 게 앞으로 오라클의 DB 관련 중요한 사업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예상되는 아키텍처는 고객이 기존 갖고 계신 어떤 중요한 시스템들은 저희 엔지니어 시스템 기반으로 통합하시는 그런 구조로 프라이빗 DBS 형태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가시고요. 그다음에 기타 필요한 서비스들은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필요한 만큼 쓰시면서 이 전체적으로 묶어서 아키텍처 설계하시는 그런 형태로 IT 아키텍처가 발전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드린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오라클 DB는 그동안 전 안정, 성능, 확장도 안정성 중심으로 발전을 해왔고요. 현재 저희가 말씀드린 12C는 이러한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클라우드의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클라우드 기능을 가지는 클라우드 DB로서의 멀티테넌트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분석 부분들을 빠르게 하기 위한 인메모리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기존 버전과 다른 부분은 현재 버전이 12C 릴리즈 1입니다. 12.1, 저희 버전 기준으로 11.1.0.2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SAP가 처음으로 릴리즈 1 제품에 대해서 그 셉을 돌려도, S셉 애플리케이션을 돌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인증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릴리즈 1을 SAP가 돌아갈 만큼 안정된 버전이기 때문에 이제 12C를 이제 뭐 릴리즈 2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던 그런 어떤 막연한 불안감 없이 바로 실제적으로 시스템에 활용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업 전략으로서 이러한 모든 기능들이 온프레미스와 라이센스 모델과 그 다음에 클라우드 임대 모델 모두 다 공이 제공되어지고 더 중요한 거는 고객의 선택에 의해서 고객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섞어 쓰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동일한 어떤 관리 툴 내에서 관리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비용 효율성을 따져보시면서 꼭 필요한 중요한 것들은 프라이빗 형태로 고객의 데이터 센터 내에 그렇지 않은 시스템들은 오라클 클라우드 센터를 이용하셔가지고 필요한 만큼 등록하시고 필요한 만큼 쓰시고 쓰신 만큼 차지하시는 그런 모델을 섞어서 고객의 판단에 의해서 쓰실 수 있다는 거고 오라클은 그러한 부분들을 설계하시는 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 엔지니어들이 실제로 고객께 현업분과 IT분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워크숍을 하면서 가장 고객분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어떤 아키텍처를 그려나가는 것들을 지원해드리는 어떤 데이터 이노베이션 워크숍들을 앞으로 꾸준히 실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